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목요일 아침 창.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답 주인공을 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죠. 아, 누가 제일 나이가 그래도 많나? 연정님, 또 정수민, 이지훈. 이지훈 씨? 이지훈 씨하고 연정 씨 같이 온 모양이지? 네. 네. 같이 왔습니다. 네. 어우, 아주 아주 같이 대한 것 같아요, 연정 씨. 그럼 어떤 사이 두 사람이? 언니고요. 언니? 네. 아, 언니. 이지훈이 제일 언니구나. 네. 아. 또 그다음에 연정.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막내 네. 정수민. 네. 근데 정수민이가 키는 제일 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 지금 미국서 왔다고? 네, 맞습니다. 언제 얼마나 된 거예요? 저 1년 반 정도 된 거 같습니다. 1년 반? 네, 맞습니다. 아, 꽤 됐네. 이제 1년 네. 반이면은. 그러면 부모님은 다 미국에 계시고? 네, 맞습니다. 태어나기 시카고에서 태어났다고? 네,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집 주소는 안 까먹었네. 저요? 당연하죠. 1년 반 동안 그러면 아니 부모님이랑 이제 1년 반이나 떨어져 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한국행을 결심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국에서 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음악을 해보고 네, 싶어요. 원래 음악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전 세계 이렇게 나라가 많은데 또 부모님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니 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거기는 그렇긴 하죠.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죠. 근데 한국 피가 있으니까 저는. 아 피가 있어서 네. 피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 연정 씨. 네. 수민 씨가 이제 약간 동생 아니에요? 많이 동생님. 아 많이 아유 뭐 네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많이 동생이. 아, 그래 맞아. 네. 그때는 그렇지. 네, 저는... 아이 동생이 이제 하룻빛이 다르니까. 네, 네 살이면 아주. 애기죠. 애기입니다. 수민 군. 근데 저 애기가 이렇게 이제 막 나 음악 해야 되겠다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누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너무 네. 멋진 것 같아요. 단지 음악 하나로 이제 아주 먼 땅에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혼자서 또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고 동생이지만 존경스러워. 그래? 네.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잠깐 나눴어요. 나오기 전에 네. 아 통성명하면서 반갑 인사라는. 근세 만리장성 쌌네. 아이고 세상에. 이제. 그래요. 지윤 씨랑은 그러면 연정 씨랑은 어떤 사이예요? 언니가? 학교 선배인가? 아니요, 저 학교 선배의 친구로 이제 소개받아서 저희가 같이 공연 같은 거 하면 건반 도와주고 해요, 언니가. 네. 이 연정 씨는 뭐 데뷔한 지 뭐 며칠 안 됐는데 선후배 뭐 이런 거 같아. 에? 데뷔한 지는 언제예요? 데뷔가 제가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 출신인데요. 네. 그게 22년도에 해가지고. 몇 년 안 됐네. 네,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연정 씨, 야, 연정 씨가 취미가 참 독특하네. 야리야리하게 생겨갖고는 주먹을 휘두른다가. 네. 이 주먹이 그냥 주먹이 아닙니다. 재밌어요. 야, 운동을 좋아하시네. 네. 야, 아무튼 아주 당찹니다. 근데 아까 이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싱어송라이터라고 자기 소개하던데. 네. 싱어송라이터. 제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건 내가 만든 노래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만든 노래요?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때 상 받았던 곡이 제가 처음으로 남들한테 이제 들려주었던
아 그래 어떻게 생긴 노래야? 조금만 해봐요. 조금만요? 네. 아니 크게 해봐도 돼요. 많이 해봐도 돼요. 해봐요. 술은 한 잔도 먹지 않았는데 너에게 취해 난 비틀거려 너의 어깨에 기대고 싶은데 그 어깨는 비어있지 않죠. 계속 해도 되나요? 그래 뭐 이런 얘기. 아 재밌어. 오 말 복싱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 아, 이게 제목이 뭔데? 머피의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 네. 아 이건 그럼 몇 살 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 뭐 21 살인가 2 살인가 그 정도 때 네, 만들었어요. 아 아 네. 근데 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물어봐도 돼요? 네. 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네. 탕후루 좋아해? 탕후루 잘 안 줘 안 먹습니다. 어. 단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네. 아니 어떤 애는 뭐 저기 탕후루 먹는다면 치과도 가겠다는 애도 있는데 세상에. 아 운동을 하니까. 어. 그러면. 오. 네 그런 걸로. 네. 그래도 맛 앞에는 무너지지 않나? 아 근데. 지윤 언니는. 전 탕후루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네. 근데 둘 다 날씬하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저기 수민 씨 탕후루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좋아해? 네, 저도 좋아합니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집 떨어져 있으면 엄마가 해 주는 거 뭐 먹고 싶잖아, 사실. 네. 그렇죠. 어머님 뭘 제일 잘해 주셔? 엄마요? 엄마는 감자를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자? 네, 약간 엄청 감자 삶은 거? 아니요, 엄청 얇게 썰은 감자를 이제 볶아요. 네. 감자. 아, 미국식 감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어. 네. 아, 감자 볶음? 어, 네, 그쵸. 오. 아니 그게 똑같은 감자, 똑같은 간장 간을 하는데도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어. 연정 씨는 뭐 요리도 잘하게 생겼는데? 그런가요? 요리 먹고 살 정도로만 합니다. 아 연정 씨 그럼 혼자 살아요? 네, 저도 타지 생활. 아 제가 고향이 다른 곳이라 가지고. 어. 미국까지는 아니고 그 대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대구? 네. 네.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어 그럼 이제 곧 이제 설인데 설에는 좀 내려가나? 어,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내려갑니다. 아. 그 표 끊는 게 난리인데 어떻게 했어요? 차로 가나 그냥? 새벽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KTX. 오, 오 됐네. 네 성공했죠. 오. 네. 야. 자, 아무튼 자, 아침 장에 이제 봄을 가져올 아 진짜 이 2000년생 뭐 2004년생 아이고 네 진짜 아 그런데 또 애기래요 또 아유 누나라고 자 그럼 누가 먼저 노래 누나가 먼저 하시지 아 예 누나 먼저 하겠습니다 예. 뭐요 사랑을 얻은 나는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에. 지난 11월에 제가 EP 앨범을 발매했는데 거기 이제 타이틀 더블 타이틀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수민 씨가 잘 듣고 평을 해줘. 네, 잘 듣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발표하는 곡이니까 신곡을. 어? 네? 라디오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떨리죠? 예. 어떡하죠? 잘할 수 있어요? 잘 해야죠. 예? 네? 선생님 앞에서 잘 해야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떨려요, 진짜? 네, 좀 떨립니다.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은데? 안 떨... 아니에요. 해볼게요.
얻은 나는 와 노래를 얻은 것 같아요. 최연정훈입니다. 예? 네. 네. 최연정훈이요? 네? 네? 최연정훈 같아. 아 잔나비 최정훈님이요? 아이고 진짜 이혜진님께서 진짜 잔나비 느낌이네. 연정님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잔나비보다 더 유명해지시길 바라요. 김현규님, 연정씨 그 주관이 뚜렷해 보이네. 멋진 감성인입니다. 양미란님, 또 목소리를 들으니 갱년기도 진정시켜주네. 화가 날 때 자주 들어야겠어요. 이영리님께선 노래를 부르시면 어디서 상여자가 나타나시네. 노래 좋네요. 응원합니다. 4288님, 택배 배송하다 이 몽환적인 이끌림에 차를 세워놓고 청취 중입니다. 요즘 명절 택배 물량이 늘어서 힘든데 듣고 오늘 힘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 화이팅. 정희 씨 큰일 하셨네. 야. 응? 야. 그런데 네. 그런데 아까 탕후루 싫어한다 했잖아요. 근데 네. 나 어제 배웠는데 네. 늘 청바지를 원하는 꽃이 있어요. 청바지를 원하는 꽃. 늘 청바지를 원하는 꽃. 몰라요? 아, 에? 전 알 것 같습니다. 지우 씨 나름 뭐예요? 진달래? 지 맞습니까? 맞아 맞아. 야 진달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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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 달래. 청바지가 진이니까. 네. 아. 맨날 청바지를 달래는 꽃이래니까. 아. 아. 이제 이해하셨나요? 오, 네. 진 달래. 너 어디? 오. 아이고 금세트제. 오. 아이고 아이고. 그럼 아주... 무슨 방탄소년단 진만 좋아한다 그래. 아니 이게 아니 그냥 진님은 약간 우상 같은 느낌이에요 어릴 적. 그냥. 아 그래서 감히 네. 네. 아 진달래 소리를 못하는구나. 그렇죠 제 감히 어디서 아, 제가 네. 찐 팬이네 그러면. 찐 그, 네. 진짜 그런 걸로 네. 오. 네. 아니 내가 방탄소년단 진의 이상형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장난친 거예요. 아 그게 제가 다른 라디오에서 저한테 이상형을 물어보셨어가지고 갑자기 당황해서 그냥. 네. 어릴 적 제가 좋아했던 그 덕질했던 분이 아. 진이님이어서 아. 그냥 그래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거구나. 그게 갑자기 저의 이상형이 되어버려가지고 어. 그렇지만 이상형도 맞습니다. 잘생기셨으니까. 어. 네. 나는 처음 보니까 어때요? 나 몰라. 에? 인상이 안 좋은데. 아닌데요. 너무 좋으세요 인상. 아 그럼 나 드라마를 안 봤구나. 그 악역하시는 거 보긴 봤어요. 아이고 참. 자 어쨌든 오늘 너무 풋풋한 사람들이 와갖고요. 제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꽃다방 김마다 오늘 연정, 정수민 또 이지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수민의 Song About You. 네. 이건 어떤 노래예요? 제가 이거는 제일 최신에 낸 싱글인데요. 네 이거 작사 작곡 참여한 노래기도 하고. 네, 심플 약간 러브 송, 브레이크업 송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I know that you still mean our friends. 나만 빼고 모두 다 그대로인 것도 I know that you don't care. 알고 싶지 않대도 말해주거든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옷을 입었든 Why do I feel like this? I don't wanna be like this 내 걱정은 하지마 재밌는 게 너무 많아 I don't need it I wanna tell you this all stop about you 가끔 생각은 해도 하나도 안 그리워 Don't forget it I wanna tell you this song's not about you I feel better when I'm alone 밤새워 게임을 해도 된다니 말야 All the things I could do before 말리지만 난 이제 자의 몸이야 네가 누구와 있든 어떤 옷을 입었든 Why do I feel like this? I don't wanna be like this 내 걱정은 하지마 맛있는 게 너무 많아 I don't need it I wanna tell you this song's not about you 가끔 생각은 해도 하나도 안 그리워 Don't forget it I wanna tell you this song's not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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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is song's not about you You, you, you I wanna tell you this song's not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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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is song's not about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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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know, I know This song's about 네, Song About You였습니다. 송수영님, 아우 첫 멜로디 듣자마자 이게 신세대 노래 느낌이네요. 또 정지음님, 미국 바이브의 한국 소울이 느껴져요. 네, 양윤정님, 막내가 노래할 때는 상남자네. 왜 이렇게 멋진 건지. 김병무님, 편안한 청량감이 귀에 톡톡 터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런 음색이 가능하네요. 엄지척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 네, 유옥주님께서 온라인 수업 중인 짱아들도 어깨가 아주 들썩들썩하네요. 리듬 타며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민 씨는
이번 설에는 미국 안 가겠네. 네 맞습니다. 저는 아마 할머니들 보러 갈 것 같아요. 할머니? 네. 아, 할머니 여기 한국에 계시구나.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부모님이 미국 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도대체?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한 20대 후반에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정시원님, 제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부모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 아고 존재로 그냥 효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원.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당 연정 정수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연정 정수민 그리고 키보디스트 이지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아재 개그나 막 하고 막 그런 꼰대라는 말 알죠? 네. 꼰대. 네. 별로 어감이 안 좋지. 네. 네? 저 사람은 꼰대야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어른들이 보기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그런 어른들도 있지만은 근데 어른들도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맞아요.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쟤들 왜 저러지 이러는 게 많거든. 네. 그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꼰대 반대말이 있을 텐데. 꼰대 네? 반대말이요? 어. 꼰대 반대말. 어르신들 저희를 부를 때요? 응. 진짜. 요즘 것들. 요즘 것들. 아 꼰대. 꼰대 반응. 요즘 것들. 그 그것도 말이 되네. 그치? 요즘 것들. 괜찮은데요? 마음에 안 어른이 마음에 안 들 때. 젊은이들이 이제 어른이 마음에 안 들 땐 꼰대라고 그러고. 응. 그치?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 기분이 그러네요. 그치? 네. 기분이 확 나빠지지. 그러니까 꼰대라고 불리는 어른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치? 네. 아 요즘 것들이라니까. 괜히 좀 뭔가 괜히 상처인데요? 뭔가 약간 기분이 안 좋은데요? 기분이 안 좋아져? 근데 연정 씨는 순발력도 있고 막 재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것들로 가사 노래를 만들 것 같아. 요즘 것들. 요즘 3673님 연정님 팬 톡방에서 연정님을 부를 때 다들 노키라고 부르시던데 그 별명은 누가 지어주신 건지 궁금해요. 연정 최고 연정 최고 뭐 노키? 노키가 제가 제 스스로 한 건데 복싱을 로키. 하다 보니까 네 노키는 노키로 노키잖아요. 제가 성이 노씨라 가지고 아 노? 네 노연정이라서 아. 그래서 노키로 했습니다. 오. 아니 진짜 권투가 생활이네 저 집은. 네 생활입니다 이 집은. 요즘 것들은 아주 네 요즘 것들은 아주 요즘 것들은 건강을 많이 챙기거든요. 아 송수영님 정수민님과 연정님 올 계획을 알고 싶네요. 네 콘서트 계획 있나요 혹시? 아직 가깝게는 없는데 그냥 목표 중에 하나는 올 연말에 그냥 단독 콘서트 네, 정도는 해야 되겠다. 네. 오. 네. 큰 데는 아직 멀었고 조그만 데라도 한 뭐 5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5천 명이요? 아침 참가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말도 못하게 많은데. 송수영님 정수민님과 연정님 올케 아 이분 했구나. 예, 이게 두 개네. 아, 네. 아니 수민 씨는? 저는 일단 EP 앨범을 하나 한 장 더 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단톡 공연 꼭 가고 싶어요. 네. 아니 음성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연정 씨? 네. 딱 들어보니까 동생이. 제가 아까 고막 남친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막 남친. 근데 고막 남친? 원래 요새 하는 쓰는 말 다 잘 아나 수민 씨는?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막은 야 여기 이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고막 남친이라고 고막을 녹이는 목소리를 가진
그 좋은 뜻이야. 고막남친인데요. 감사합니다. 고막남친. 어. 아 그런데 이제 설도 가깝고 하니까 수민 또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계시고. 네네. 그리고 안부도 전할 겸 해갖고 네. 인사말씀 좀 하세요. 어디 보고 아무데나. 아 여기 그거 보고 하면 되겠다. 엄마 아빠 라디오 잘 보고 계시나요? 이번에 설 못 가서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설 좋은 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됐어 네. 울라고 그래. 아니야. 눈물이 곧 떨어질 것 같아. 연정님도 해봐요. 엄마 아빠 잘 보고 계시나요? 여기 보면 될까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내려갑니다. 네. 네. 얼마 다음 주에 봬요. 아이고 진짜 무뚝뚝한 딸이네. 저 T거든요. MBTI. 네? T예요. MBTI. 그래서 또 무뚝뚝합니다. 아이고 탁남. 또 그러면 지윤 씨는? 안녕. 이따가 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윤이가 그래도 제일 딸 같네. 네. 어? 자 그러면 또 노래 청해 듣죠. 윤정씨 뭐 할까? 저는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그 곡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네. 설명해줘요. 네, 이 숨바꼭질은 뭔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본 모습을 좀 숨긴 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나 혹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나와의 숨바꼭질을 끝내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저의 소신 발언을 담은 곡입니다.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내 밤하늘 통화 속에 피노키오였더라면 내 코는 얼마나 길어졌을까. 거짓말이라 쓰여진 옷들 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걸. 나 혼자 서는 우리 숨바꼭질 같은 인생 술래가 잡으러 올까 도망가. 이제 그만하고 다른 너를 찾아봐. 도망가지도 숨지도 말고 이제 우리 솔직해져 볼까. 그대 얼마나 많은 나를 숨겨왔었는지 마지막 손가락 걸고 약속해. 우리 더 이상 숨지 않고 손잡기로 엄마가 나에게 묻고 무조건 좋았다고 말하는 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선 더욱더 잘 지내왔던 척 울지 않은 척. 이제 우리 솔직해져 볼까. 마지막 손가락 걸고 약속해. 우리 더 이상 숨지 않고 손잡기로 비밀스런 나만의 일기장 그 속 안에 빼곡히 쓰여진
꽃잎처럼 날갯짓을 해봐. 감사합니다. 야, 야 참. 아 이서영님께서 숨바꼭질 제 최애 곡입니다. 감동이에요. 노용식님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숨바꼭질 다방구하며 놀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3673님 작년 12월에 숨바꼭질 듣고 연정님께 빠져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04년생 팬입니다. 어 동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작심 2주 공연 때 너무 멋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군대 가는데 그 공연 또 보고 싶네요. 노키즈 이거 오 작년 12월에 했구나. 어, 네 12월에 홍대에서 아. 공연했어요. 아, 야 그때 나도 가봤어야 되는데. 아 진짜 정유진님 무뚝뚝해도 속정은 깊을 것 같아요. 김동연 겸님 요즘 것들은 노래도 참 잘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것들 네, 감사합니다. 야 조은혜님 내 딸이고 싶다. 리시콩님? 이거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 수민이 공연 꼭 해줘. 어 이래요. 이혜미님 단독 공연하면 꼭 알려줘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어, 아 진짜 요즘 것들은요. 그냥 참 보면은 정의롭고 아, 진짜 예의 바르고 네 무엇보다 주제를 분수를 알고 자기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요즘 것들은. 네? 그럼 좋은... 너무 이쁜 말만 하는데 그래도 네. 요즘 것들은 하면 듣기 싫어요? 네? 좋아요 갑자기. 갑자기 좋습니다. 오, 글쎄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있어요. 네.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알고 또 많이 글로벌해졌잖아요. 네. 세계를 잘 알고. 자 수미 씨의 노래를 하나 더 청해 듣고 싶은데 뭘 네. 할까? 오늘은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커버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멋진 하켓의 노래? 네 맞습니다. 이 노래 제가 워낙 또 좋아하고 한번 기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기타 준비해 보실래요? 송수영님께서 네. 오늘부터 정수민 팬 하기로 했어요. 노래 듣고 반했잖아요. 또 김효진님 수민님 매번 귀여운 모습만 봤는데 오늘은 성숙해 보여요. 오. 네. 자, Can't Take My Eyes Off You. 네, 청해 듣겠습니다. 저기 정연 누나가 좀 잘 좀 들어봐요. 저 연정입니다. 아, 연정 누나가.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 feel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ting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All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the lonely nights.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let me down, I pray. Oh, pretty baby, now that I found you, stay and let me love you.
감사합니다. 야, 모트나켓님 노래 뺏기셨네. 오, 네. 어때요, 연주 씨가 들어보니까? 고막 남친이 일단 고막 확실하고요. 남친 딱 맞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음이 너무 좋네요. 외국으로 나서 그런가. 너무 부럽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양윤정님, 고막 남친이 불러주니 제 귀가 없어질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씨 딱이다 딱. 어쩜 이리 잘 어울리나. 감사합니다. 장규만님, 수민님 노래 들으니 제 마음에 무지개가 뜬 것 같아요. 그냥 무지개가 아니고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7811님, 라디오에 깡패들이 나왔네. 음색 깡패들. 이거 목소리들이 이래도 됩니까? 자, 소다미님, 노래가 나를 녹용. 보약 안 먹을 꼬얌. 양윤정님, 탕후루보다 더 달달하네. 김기수님, 정수민님 부모님도 노래 잘 부르시는지가 궁금하네. 부모님이 누구 닮았는지. 저희 아빠가 노래를 잘 부릅니다. 네, 성악하셔서 노래 진짜 잘해요. 아, 아빠 성악을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아빠 목소리 타고난 거네. 네, 아빠 목소리 진짜 좋아요. 아, 수민씨 목소리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오, 아, 성악을 하셨구나. 지금도? 그러면 성악을 아니요, 하시나? 지금 이제 성악은 안 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찬양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력이네 그러면은. 그럼 연정 씨도 집에 누구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신가? 아니요, 진짜 제가 유일해요. 오. 아무도. 그럼 완전 돌연변이네 거기는. 네, 돌연변이에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는 노래를 아예 꾹꾹 다물고 안 하세요? 노래방도 안 가시나? 아, 노래방 가면 이제 엄마는 흥 띄우는 거 이렇게 막 부르시고 아빠는 이제 김광석 선생님 노래 막 이런 거 찬양 부르시고 아빠는 자꾸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막 하는데 아니 뭐 못하진 않는데 네. 자기 입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를 조금 닮았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네. 아버지를 닮았다고? 네, 노래하는 거. 아, 지윤 씨가 아주 언니가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글쎄, 색깔이 있잖아. 네, 맞아요. 근데 보통 때 만나면 성격이 어때요? 한승질 할 것 같은데. 아니,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하고 털털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 마치 한 5년 알고 지낸 동생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부침성이 좋구나. 네. 나도 아침장에 한 10번은 나온 사람 같아요. 제가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정계현님, 수민님 목소리 듣고 문득 수학 공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저스틴 비버 더하기 찰리 푸스는 정수민이네. 이야. 네, 자, 아침장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연정 그리고 정수민, 이지은 키보디스트 함께했는데요. 자기들의 생을 또 마음을 노래로 담아내는 요즘 것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야, 고막 남친 너무 멋있어 수민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연정 씨는 뭐 2월에 공연이 있다면서. 아, 네, 2월 29일에 그 홍대에 이제 살롱 문보라는 소공연장에서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 거기서 혼자서 이제 또 같이? 아, 네. 지윤 씨랑? 네, 밴드팀이랑. 아, 밴드를 꾸려서? 네네. 오. 일렉기 다 치고 막 이렇게 솔로도 하고 하니까. 연정 씨가? 예. 아, 그런 걸 알려줘야지. 지금 조금만 다들 기다리고 계신. 차비경님, 오늘도 콘서트 같은 방송에 힘 빡 얻고 2월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님, 2월 첫날 지윤님, 연정님, 수민님 덕분에 귀호강 잘했어요. 또 아침착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연정의 시간에 대하여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여기 있지.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웃음만 지어지는 그때 아무리 진하게 칠해진 슬픔이어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두 흘러 녹아내려 멈출 수 없는 이 순간들이 모인 물결을 따라가 이젠 알겠어 그 어떤 기억들도 그 모든 순간들도 건 없어 언젠가 스며들어 내게 남아 수많은 순간들 그 속에서 에러 에러 에러